자, 이번 시간에는 전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두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볼타전지, 그다음 건전지, 축전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전지에 대해서 쭉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볼타전지 이렇게 나왔네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디에다가 묽은 황산 용액에다가 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H2SO4 수용액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해 경계를 나타낸다, 이랬죠. 고체 전극과. 그래서 자, 왼쪽에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연이 들어갔고, 자, 오른쪽에 구리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속에 쓰는 것을 애노드라고 그랬죠. 뭐가 일어나는 것이다?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겠고. 그래서 산화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캐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화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전자를 냈다. 그래서 제대한, 자, 2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전자가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어디에서? 자, 애노드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양극, 자, 환원전극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전선을 이어가지고 전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관념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의 흐름은. 그런데 이것은 관념적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플러스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암과 양과 음, 수컷과 암컷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실제와는 맞지 않다. 상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전위차에 의해서 흐릅니다. 전위차에 의해서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리극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황산 용액이 있는데, SO4 2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H2 플러스가 있는데, H 플러스가 있는데, 요 녀석이 전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H 플러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전자를 받아가지고, 두 개의, 여기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수소 기체로 날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전자를 받았다, 환원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자를 잃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볼타 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 총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산화전극에서는, 자, 아연이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감소했죠. 감소했고, 그 다음에, 자, 환원전극에서 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질량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요런 얘기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극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구리전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리전극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수소가 뭘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제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기체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전극 주변에 뭐가 생기더라? 기체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기체가 생겨서, 그러면 자, 이런 수소 이온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극으로 모여가지고 전기의 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분극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수소 기체를 바로 뭘로 만들어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기체를 소멸시켜서 분극작용을 줄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감극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산화제가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크름산 칼륨이나 또는 어떤 것? 과망간산 칼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겠지만 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뭐가 쓰이겠습니까? 애매한 O2라든가 이산화망간이라든가 아니면 과산화수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뭘로 쓰인다? 감극제로 쓰인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생기는 즉시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공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수한 가장 이상적인 반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만큼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 제품은 항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이런 섬유를 만든다 그 다음 단추를 만든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첨가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전지 2차전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전할 수 없는 전지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일회용 전지를 1차전지라고 하고 그 다음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2차전지라고 했죠. 자 그건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드라이셀에서 산성 건전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망간을 이용한 산성 건전지가 자 1차전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아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러싸여져 있죠. 외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자 아연은 어떻게 돼요? 이온화 경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노드가 되는 것이고 산화전극이 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전극을 이용했습니다.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이온화 경향이 극히 작죠. 그러니까 이쪽은 환원전극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를 쓰고 그 다음에 첨가제로 뭐가 들어갔느냐면 자 이산화망간 MnO2하고 그리고 자 염화암모늄을 죽같이 섞어서 전해질로 접촉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아연전극에 자 항상 왼쪽은 무슨 전극이다? 애노드, 산화전극이다 이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환원전극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뭐가 들어갔습니까? NH4Cl 전해액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 자 강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MnO2 그리고 뭐가 들어갔다? 탄소가 들어갔다 이렇게 됐네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의 전위는 어떻게 됐다? 1.5V다.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극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애노드에서는 자 이런 말이죠. 자 마이너스 전위에서는 전자 아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내놓겠죠. 자 그래가지고 전자를 내놓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캐소드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NH4 플러스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일단 뭘 하게 되느냐면 전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배의 NH4 플러스가 자,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은 자, 뭐가 되고 두 개의 NH3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H 하나 H 플러스 H 플러스가 전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기체가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책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여기 암모니아를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시 뭘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녀석이 다시 뭘 받았다? 전자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제젠 2 플러스하고 어떤 녀석이? 자 암모늄 이온이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NH3죠. 이 녀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3가 자 여기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겠네. 그래서 요게 네 개가 간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기온이 되겠네요. 제덴 그 다음에 NH 그래서 네 개 2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기온이 되네요. 여기로 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수소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가 수소가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사용된다? 여기 망간이 이산화망간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식처럼 자 어떻게 됐어요? 수소가 뭐고? 자 망간하고 자 두 배의 MnO2하고 결합을 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자 그러면 뭘로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자 Mn2O3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산소가 하나 남으니까 뭘로 되었다? 물로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하고는 조금씩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식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H가 전자를 받아서 H2가 됐다. 이렇게 알짜 반응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산성건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시 아연이 전자를 내놓는 것, 요거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졌습니까? 차기온을 만들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암모늄 이온이 뭘 얻어서 캐소드에서 환원을 했다. 그래서 수소캐스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뭐하고 결합해서 이산화 망간과 산화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물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무엇에 관한 식이다? 건전지에 관한 식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알칼리성 건전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알칼리성 건전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 두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알칼리 건전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애노드에는 역시 아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 수용액은 자, 뭐하고? 알칼리,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하고 그 다음 산화 아연하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하고? MnO2하고 그리고 역시 탄소 전극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산화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산화 망간과 하이드록사이드 물과의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최종 생성물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대신 자,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아연이 어떻게 됐어요? 산화 반응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도 참여를 하고 이산화 망간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OH도 참여를 했네. 그렇죠? 자, 여기 두 개의 OH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봤을 때하고 똑같이 자, 요 녀석하고 해가지고 제덴 어떻게 됐어요? OH 포트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두 개의 산화망간이 됐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차기온이 생겼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에 관한 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총 알칼리 전지랑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만. 이것이 무엇에 관한 식이다? 알칼리 전지에 관한 식이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건전지하고 알칼리 전지에 관한 특징만 조금 정리를 하고 보죠. 자, 특징을 보시면. 자, 건전지를 보시면 1 암페어 아워에 필요한 이산화망건과 아연의 이론 소비량은 자 3.24g과 1.22g이다. 자, 그다음 그런데 실제 이용률은 훨씬 낮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건전지 기전력은 약 1.5V이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용도는 자, 뭐 여러 가지 쓰이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망간전지였죠. 이산화 망간전지.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알칼리전지가 많아졌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자, 보통 건전지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에너지 용량이 50% 정도 크고 자, 방전 전압이 안정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도 방전 전압의 변화가 적습니다. 큰 전류를 얻을 수 있고 자, 고성능 휴대용 전원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 이 정도만 참조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납축전지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반응만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뭐가 있다? PB가 있고 납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황산 용액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산화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는 자, 왼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난다. 이거 기억을 하면 되겠죠.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내놓는다, 전자를 빼앗긴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음극에서는 자, 음극에서 일어나는 뭐, 일은 뭐냐? 그러면 항상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내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뭐하고 반응을 한다? 자, 황산 이온과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뭘로 되고 PbSO4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뭘로 놨습니까? 두 개의 전자를 내놨더라. 자, 이 녀석이 뭐가 됐습니까? Pb2+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2가 2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두 개가 나왔더라.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산화가 일어났다 이랬죠. 그래서 애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화 전극이다. 항상 애노드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 산화 전극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양극에서는 자, 우리가 전기에서는 자, 축전지라든가 항상 직류 전원에서 자, 색깔을 표시하죠. 양극은 뭘로 나타냅니까? 음극은 똑같아요. 우리 태극기 빨간색은 뭘 나타냅니까? 양을 뜻하고 파란색은 음을 뜻하죠. 그래서 축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직류 전원을 얘기할 때도 항상 플러스는 뭘 나타낸다? 청색. 그다음에 음은 적색을 나타냅니다. 참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플러스 극이다.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 SO4가 가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PbO2. 플러스, 뭐가 들어가고, H 플러스가 되고.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가 온다? SO4 마이너스가 오네. 그리고, 자, 플러스. 여기 이제 전자를 받았으니까, 여기로. 전자가 와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전자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개수를 맞추면 자, 여기 몇 개? 두 개. 그리고 여기 PbSO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개수를 맞춘다면 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개를 맞췄네. 그랬더니 여기도 뭐가 만들어졌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PbSO4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 놓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발생하는 식 이것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특히 음극에서 일어나는 것, 그 다음 양극에는 뭐가 있다? 자, 여기 요 녀석 써놓고 그 다음 황산 써놓고 뭘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갔다? 수소이온이 들어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결국에는 알짜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 들어갔네요. 그래서 PB 플러스 두 배의 뭐가 들어갔습니까? H2SO4.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bO2가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뭐가 되고 PbSO4가 되고 몇 개가 됐습니까? 두 개가 됐네. 플러스 두 개의 뭐가 만들어지더라? 물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놨죠. PbSO4 플러스 2H2O 그 다음 PbSO4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생기고? 음극에서. 이쪽은 양극에서 생겼더라.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짜 반응식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가지 다. 그래서 축전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 자, 방전 과정이 나와 있네요. 자, 양극에서는 PbO2가 그 다음에 음극에는 PB가 전해 중인 황산이온과 결합해서 녹기 어려운 뭘로 만들어졌다? PbSO4로 만들어졌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 전해질의 H2SO4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H2SO4는 점점점 뭘로 변했어요? 물로 변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개방형 축전지를 쓰던 시절에는 자, 이렇게 H2SO4를 그대로 용액으로 썼을 때는 항상 비중계로 비중을 재가지고 황산 용액의 농도가 묽어지면 방전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농도가 묽어지더라. 그러면 충전을 할 때는 이제 그대로 다시 전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를 걸고 플러스 극에 플러스를 걸어서 마이너스 극에 전하를 줘서 역방향으로 공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충전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황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PbO2는 무슨 역할도 하더라? 감극제의 역할도 하더라. 참조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납축전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과 그 다음에 이산화 납과 교대로 넣겠죠. 셀을 만들어서. 그런데 특히 이제 황산용액하고 잘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해액과 이것을 넣는 용기로 만들어지는데 자,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납은 어떻게 된다? 해면체 모양으로 만든다. 그 말은 이제 그리드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표면적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극 사이에는 이제 경막을 만드는데 패널 수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절연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패널 수지 또는 나무, 유리섬유 이렇게로 만든 다공성의 격리판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해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냥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은 황산, 자, 그 다음 중류수 이런 것들은 순수한 용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불순물이 들어가면 방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자동차용 축전지는 보통 몇 개가 들어간다? 이것이 6개가 들어간다. 참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납축전지 발전 방향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얘기죠. 소형화되고 그리고 격자형 그리드라고 하는 건 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드형 합금이 사용되고 자,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납축전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요즘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밀폐형으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충전될 때는 산소가 수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부에 순환되어서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용도. 자, 자동차에서 SLI, 스타팅, 그 다음에, 자, 라이팅, 불을 밝히는데,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를 시키는데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밖에 이제 비상용 또 휴대용으로도 사용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료전지가 나와 있네요.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연료를 공급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 연료가 공급되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되더라? 전기를 공급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가 되고? 수소와 그리고 산소가 되어서 결국에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게 되어서 친환경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세계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연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생산에는 과거에는 연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온실가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대체 연료를 찾아보자. 그런데 이 대체 연료는 대충 해결이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석유가 주로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석탄도 아직까지는 양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쉘가스라고 하죠. 쉘가스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지만 자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나 또는 산화질소나 또는 산화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역시 전력의 생산에 있어서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있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태양광 또는 태양전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수소전지 자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연료전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아폴로 우주선을 쏠 때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동을 할 때 전력을 뭘로 했느냐면 연료전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조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은 한 1980년대 중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연구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즘 많이 쓰는 리튬 폴리머 전지 이런 것들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연구를 하면 자 80년대 후반에 그냥 해보자고요. 86년부터 연구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한 87년 정도 그러면 리튬 폴리머 전지가 지금 사용되는 것은 몇 년도입니까? 2010년 정도 되겠네요. 빠르면 그럼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적어도 한 2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자, 어쨌든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정의를 한번 보면 반응물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지로 연소를 볼타 전지에서 진행시켜. 그러니까 뭐다? 산화환원 전극을 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효율의 전기를 얻어지는 전지를 뭐라고 한다? 연료전지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열의 일전화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가솔린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가솔린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가솔린 엔진 또는 자동차의 동력을 얻어낸다든가 특히 자동차의 동력은 훨씬 더 적지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40%의 효율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연료전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일단, 연료전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인산형 연료전지가 있고, 용융 탄산형 연료전지가 있고, 고체 산화 연료전지가 있고, 알칼리,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있는데, 자, 이것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산형, 그 다음에 용융 탄산형, 그리고 고체 산화물, 자, 이런 것들에 자, 그 다음 알칼리 연료전지,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전해질이죠. 질이 있는데, 자, 자, 이런 것들을, 작동 온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인산형 연료전지는, 자, 인산형 연료전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 온도가 용융 탄산염이나 고체 산화물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몇 도씨 정도다? 200도씨 정도다. 그 다음 용융탄산염이나 고체산화물은 매우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용융탄산염은 보통 몇 도씨 정도? 650도씨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고체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약 몇 도씨? 10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전지에 와서는 알칼리연료전지에 와서는 훨씬 낮아졌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약 몇 도씨 정도? 100도씨 정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고분자 전해질 온도는 이보다 더 작아서 몇 도씨 정도다? 80도씨 정도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두시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산염 조금 더 생각을 해두시고요. 용융탄산염과 고체산화물은 어떻다? 온도가 매우 높다. 650도씨, 그 다음 몇 도씨? 1000도씨 정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봤더니,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동 온도가 높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용량이 연료와 산화제 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뭐, 건전지나 전지나 다 마찬가지죠. 축전지는 물론, 충전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했지만, 이쪽은 전부 다 뭘로? 물로 소비가,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물로 소비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연료의 보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안을 받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무공해 원료인 수소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반응 연소물로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거의 공해를 일으키지 않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함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런 것들의 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죠. 우리가 순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 순면이 자 친환경, 이것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이렇게 순백색으로 만들려면 항상 뭐가 사용돼요? 표백제가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이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단점은 열 손실이 크다. 그리고 전극재료에 뭐가 문제다? 부식이 문제다. 그 다음 큰 규모의 연료전지 제작 시 가격이 크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에 대한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른 것과 함께, 다른 식과 함께 쭉 식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기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기분해하고 전기도금 별거 아니니까, 큰 얘기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정리를 하는 걸로 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밖에 전지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 쪽은 이쪽은 이야기들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가지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